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배전 선로와 배전반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설비에서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핵심. 문제도 많아요. 한 이따가 본문도 조금 되지만 문제도 한 60문제 정도 풀 겁니다. 문제 많이 푸는 게 여러분 좋은 겁니다. 여러분한테 아셨죠? 문제도 많이 풀 건데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설비 부분은 제가 이제 책을 같이 읽어드리면서 중요한 부분을 칠판에다가 적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펜을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제가 밑줄 칠하는 부분, 그 다음에 뭐 별표 칠하는 부분 꼭 좀 이렇게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공인입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1번, 가공인입선 공사. 자, 전주가 있으면은 이 전주에서 자, 우리 집으로 직접 들어오는 거, 이걸 우리가 가공인입선이라고 합니다. 공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공중으로 인입되는 선이기 때문에 가공인입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집이 또 있다. 이 집에 있는데 옆집에서부터 따왔다. 그럼 이걸 우리가 연접인입선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연접 인입, 가공 인입. 두 개가 다르죠? 그쵸? 이건 지지물에서 분기해서 우리 집에 수용가에 입구에 이르는 선을 가공 인입선. 수용가의 인입구에서 분기하여 도중에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가의 인입구에 이르는 선, 연접 인입선. 연접 인입선을 할 때 지켜야 할 사항 세 가지. 첫 번째, 폭이 100m를 넘지 않는다. 반경 100m를 넘지 않는다. 두 번째, 폭 5m 넘는 도로를 횡단하지 않는다. 세 번째, 옥내를, 앞집에서 땄다고 하면 이 집에 옥내를 관통하지 않는다. 옥내를 관통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공인입선을 할 때 몇 가지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공인입선. 가공인입선이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서 시작해서 다른 전선로의 지지물에 다른 전선로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수용장소에 바로 이르는 선을 우리가 가공인입선이라고 그러죠. 자, 사용전선은 절연전선 및 케이블을 사용한다. 단 OW선을 사용할 경우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야 된다. 사용전선의 굵기는 저압인입선인 경우 6스퀘어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지만 15m 이하일 때는 4스퀘어 이하도 가능하다. 자, 원래는 6스퀘어 이상의 굵은 선을 사용하는데 이 두 거리가 경간, 둘 거리가 짧을 때에는 그때 15m 이하일 때는 4스퀘어도 가능하다. 조금 얇은 거 써도 봐주자 이겁니다. 거리가 짧으니까. 3. 저압인입선의 높이는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5m, 철도나 도로 횡단할 때는 6.5m, 횡단보도는 3m, 기타 장소는 4m. 자, 도로 5m를 기억하십시오. 도로 5m. 도로 5m 기억하시고요. 철도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은 6.5. 지금부터 가공인입선도 문제가 되는데 일반 전선이 도로를 횡단할 때도 나중에 나와요. 그때도 6.5m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보시게 되면 표가 잘 제가 정리를 해놨죠. 그렇죠? 저압인입선이냐 고압인입선이냐에 따라서 일반적일 때 5, 고압일 때는 1m 올라가게 되죠. 기술상 부득이할 때는 0.5m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철도는 6.5 똑같아요. 그렇죠? 자, 밑에 연접인입선. 연접인입선이란 수용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다른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선을 연접인입선이라고 한다. 가공인입선이랑 좀 다릅니다. 그렇죠? 가공인입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물에서 분기하는 거고요. 지지물. 지지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지지물. 전주의 종류죠. 그렇죠? 목주, 나무로 된 전주, 철근 콘크리트주. 그렇죠? 그 다음에 철탑, 그 다음에 철주, 강관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지물이라고 하시죠. 지지물에서 분기해서 수용장소에 인입구에 이르는 것을 가공인입선. 어느 수용장소의 인입구에서 분기해서 또 이르는 것은 연접인입선. 두 개가 조금 달라요. 앞에 그 부분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1번, 지켜야 할 사항, 인입선에서 분기하는 점으로부터 100m가 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폭이 5m 넘는 도로를 횡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옥내를 통과할 수 없다.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2번, 가공 배전 선로 공사. 자, 우리가 전기 공사를 하는 게 전기 공사를 총 7가지로 구분합니다. 전선로를요, 전선로. 자, 공중으로 가는 거 가공 전선로, 그 다음 땅으로 가는 거 지중 전선로, 물 위로 가는 거 수상 전선로, 물 밑으로 가는 거 수저 전선로, 그 다음에 옥상, 건물 위로 가는 거 옥상 전선로, 그 다음에 옥측 전선로, 그 다음에 우리가 터널로 가는 거 터널 내 전선로.
뭐 산간전선로 이런 말은 없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게 사실 가공전선로죠. 그 다음에 요즘에 신도시 같은 곳에서는 지중전선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지중전선로가 미관상 좋기는 하지만 공사비가 많이 들죠, 그렇죠? 그리고 고장점을 찾기가 어렵고 뭐 열 방산이 쉽지 않고 이런 단점들은 있지만 뭐 미관상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사고의 염려도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중전선로도 많이 쓰죠. 자, 여기서는 이 두 개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철근 콘크리트주죠.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 그렇죠? 철근 콘크리트주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철탑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목주는 뭐 우리가 지금 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나무로 되어 있는 거는 많이 보기에는 어렵고 철근 콘크리트주, 철탑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면은 1. 지지물의 종류로는 목주, 철근 콘크리트주, 그 다음에 철탑이 있다. 건주공사. 건주는 전주를 세우는 겁니다. 땅에다가 짜잔 하고서 전주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건주공사라고 하게 됩니다. 자, 지지물을 땅에 세우는 것을 건주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죠. 이 삽입하는 깊이가 중요한데 15m 이하가 될 때는요. 6분의 1 이상 묻고요. 그 다음에 16m가 넘게 될 때는 그때는 2.5m 이상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중에 따라서 콘크리트에 설계 하중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이것도 조금 나중에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다가 발판 못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놓죠. 아무나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게 되는 거. 이게 높이가 1.8m입니다. 1.8m. 자, 그 밑에 있죠. 표를 한번 보실까요? 설계 하중이 6.8kN 이하일 때, 일단 15m 이하일 때는 6분의 1 이상 묻어요. 예를 들어 12m짜리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6분의 1 이상이니까 얼마일까요? 12m 얘기는 2m 이상 묻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15를 초과할 때는 2.5m 이상 묻고 그다음에 15를 초과. 그다음에 16에서 21일 때는 2.8 이상 묻게 되겠습니다. 근데 설계 하중이 6.8에서 9.8 조금 이제 더 무겁게 되면은 30cm 이상 우리가 가산해 주게 됩니다. 세 번째, 장주공사. 장주공사는 여기다가 전주를 우리가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전선 지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전선 지나가게 하려면 이렇게 떠받치는 거 완금이라고 하는 것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변압기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주공사라고 합니다. 장주. 장식하는 거죠. 그렇죠? 전주를 장식하는 거를 장주공사라고 합니다. 완목 및 완금. 지지물의 전선을 고정하기 위하여 완목 또는 완금을 사용한다. 뭐 완목. 요새 나무로 되어 있는 건 잘 사용 안 하죠. 그렇죠? 완금은 아연 도금한 철제 앵글이다. 암타이, 암타이 밴드, 암밴드, 지선 밴드 이런 거 있고요. 5번에 배전용 기구의 설치. 주상 변압기를 지지물에 설치할 때, 자, 변압기를 설치할 때 변압기가 전주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습니다. 요 끈을 우리가 매달려 있는 끈이라고 해서 행거 밴드라고 하죠. 그리고 자, 1차 측에서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되겠다. 그렇죠? 전주를 제가 땅에다 세웠습니다. 땅에다 세웠고요. 여기다가 변압기를 이렇게 달았어요. 자, 여기는 완금이 있어요. 완금이 있고, 자, 이거는 전주 이렇게 꽃갈콘을 쓰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가공지선이라고 합니다. 낙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완금에다가, LP회자가 있고,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TR, 변압기가 전원을 받게 되는데, 여기 스위치가 있어요. 이 스위치를 우리가 COS. 컷아웃 스위치라고 해서 COS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배전 구간으로 전기가 갈 때는 여기는 캐치홀더라고 하는 퓨즈를 장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게 배전 전압, 중성선이랑 RST 이제 집어 가게 되죠. 높은 전압은 위로 가게 되고요. 낮은 전압은 보통 아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압은 밑에, 맨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맨 밑에는 이제 통신선이 이제 지나가게 되겠죠. 자, 주상 변압기의 1차 측 인하선은 고압 절연전선 또는 클로로플랜 내장 케이블을 사용하고 2차 측은 5개용 비닐 전선 또는 비닐 외장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변압기 과부하 보호 및 고장 시 수리를 위하여 1차 측에는 애자형 개폐기 또는 프라이머리 컷아웃을, 그러니까 COS, 그 다음에 2차 측에는 캐치홀더를 설치한다. 2차 측 단자에 이종 접지 공사를 한다. 다음에 지선 공사. 지선은 전주 쓰러지지 말라고.
불평형 장력. 전주가 한쪽에서만 장력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쓰러지지 말라고 선을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지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선은 땅에다가 그냥 전선만 박는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 덩어리 같은 걸 놓는데 이걸 우리가 지선의 근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중간에 애자를 놓는데 이거를 동그랗다고 해서 우리가 구형 애자. 구수록자를 쓰면은 옥애자. 그 다음에 지선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지선애자. 뭐 이름 다 똑같아요. 구형애자, 옥애자, 지선애자.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선을 세 가닥 이상 꼬아서 사용합니다. 꼬아서 사용해요. 볼게요. 자, 소선 세 가닥 이상의 연선을 사용한다. 소선은 2.6mm 이상의 금속선 또는 2mm 이상의 아연도금 강연선을 사용한다. 지선의 끝에는 목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줄 근가를, 철근 콘크리트 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앵커의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한다. 지선의 중간에는 지선해자를 설치한다. 여기 전기적 이상이 밑에까지 파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선의 종류는 보통지선.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보통지선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 끌고 오게 되면 여기 알파벳 Y자를 닮았다고 해서 Y지선. 그 다음에 좁은 공간에 설치를 해야 돼요. 좁은 공간에 설치를 할 때에는 이렇게 완전 같은 거를 놓고 설치라는 이런 걸 우리가 궁지선이라고 합니다. A형도 있고 R형도 있게 되는데 이런 궁지선. 수평지선은 다른 것이랑 같이 연결하게 되는 거. 자, 보시죠. 수평지선은 수평지선 이렇게 모양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Y지선, 그 다음에 궁지선 이렇게 우리가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좀 협소한 곳에 사용한다 그러면 궁지선입니다. 궁지선. 가공전선로. 자, 가공전선에는 전압에 따라 저압 가공전선, 고압 가공전선,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있다. 전압이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죠. 저압, 고압, 특고압. 가공전선의 굵기와 종류. 자, 뭐 이거는 그냥 보셔도 돼요. 이렇게 조금 내려가죠. 그 다음에 3번. 저압 및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여기다 별표. 전선이 이렇게 지나갈 때 어떻게 돼야 되느냐. 도로 횡단할 때는 6m 이상이어야 된다. 철도 횡단할 때는 6.5m 이상이어야 된다. 횡단보도 3.5. 그래서 도로, 그 다음에 철도, 일반, 별표를 쳐두십시오. 지중전선로. 지중전선로는 전선의 케이블을 사용하고 관로, 암거 또는 직매식에 의하여 설치해야 된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지중전선로. 지중전선로. 지중전선로인 땅에다 묻는 방법이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 직접 묻는다. 이걸 우리가 직매식. 직매식 묻을 때 일반적으로 0.6m 이상 묻죠. 그런데 차량이나 중량에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1.2m 묻게 됩니다. 다음에 관로식이라고 해서 맨홀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중간에 이제 관으로 전선을 연결시키는 방식이죠. 이걸 우리가 관로식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 그렇지 말고 터널을 만들자. 그냥 사람이 왔다 갔다 관측하면서 선반에다가 이렇게 전선을 올리자. 이걸 우리가 공동구식 혹은 암거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장 진보한 형태가 오른쪽이죠. 근데 진보한 형태 유지 관리도 편하고 다 좋은데 돈이 많이 들죠. 그쵸? 돈이 많이 들죠. 자,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사용해야 된다.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매설 깊이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1.2, 없을 때는 0.6m. 배전반 공사. 배전반에는 보통 높은 전압을 수전하여 낮은 전압으로 변압한 전기를 공급하는 수변전실 내에서 변압기, 차단기, 계기류 등이 시설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배전반의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최근에 여러분 전기실 같은 데 혹시 가보셨나요? 전기실, 수변전실 같은 데 가보게 되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이렇게 캐비넷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캐비넷에 있어가지고 여기는 뭐 피래기, 여기는 뭐 개폐기, 여기는 뭐 변압기에서 다 캐비넷에 들어있죠.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게 되냐면 바로 큐비클 방식이라고 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똑같은 이름으로써 폐쇄식 배전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배전반의 종류가 폐쇄식 배전반 밑에 읽어보게 되면 사면을 폐쇄하여 맞는 것으로 점유 면적이 좁고 보수 및 운전이 안전함으로 가장 널리 사용된다. 종류에는 조립형과 장갑형이 있다. 배전반 공사. 사용전선은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으나 취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고압전의 전선 사용한다. 뭐 그냥 넘기셔도 되고. 네 번째, 분전반 공사. 이 배전반이랑 좀 달라요. 배전반은 뭐냐면은 배전반은
좀 큰 구역으로 전기를 나눠주는 겁니다. 차단기가 이렇게 여러 개 있게 되는데, 배전반도 차단기가 여러 개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차단기가 뭐 이건 1층, 2층, 3층, 4층 혹은 뭐 저쪽 실습실 A 실습실, B 실습실, C 실습실, D 실습실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된다면, 분전반은 여러분 집에 있는 게 분전반이에요. 차단기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이 차단기로 하게 되면 부하와 직결되는 거, 부하라고 하는 거는 콘센트 혹은 전등 이런 것과 직결되는 것을 우리가 분전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작은 개념이죠, 그렇죠? 조금 더 작은 개념이죠. 분전반의 종류도 이렇게 나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전반 설치 어디다가 해야 되는가. 다음에 5번의 함 보시게 되면, 배전반 및 분전반을 넣은 함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였다. 자, 여기 펜 하나 드세요. 여기서 많이 나와요, 또 문제. 1. 반의 뒤쪽은 배선 및 기구를 배치하지 말 것. 이면 앞에만 전선을 배치해야 되죠. 배전반의 뒷면에다가는 절대 전선 배선을 하지 않습니다. 보여야 돼요, 눈으로 다. 다음에 이번에 2번 넘어가고, 3번 난연성으로 합성 수지로 된 것은, 이 함은 1.5mm 이상으로 된 내 아크성, 불꽃에 견디는 구조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함은. 네 번째, 강판재의 것은 철판으로 돼 있다면 1.2mm 이상이어야 된다. 다만 가로 또는 세로의 길이가 30cm 이하인 것은 두께 1.0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성 수지로 됐을 때 얼마? 플라스틱으로 됐을 때 1.5mm 이상 두께로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배전반 같은 거 보시게 되면은 배전반이 이렇게 두꺼운 합성 수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 관찰하실 수 있어요. 그 내용이죠. 자, 이제 문제 한번 볼까요? 60문제 여기다 다 풀 수 있을지 모르겠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빨리 읽을게요. 저 말 되게 빠르죠? 예. 어느 순간 이렇게 빨라지더라고요. 평소에 말할 때는 되게 느립니다. 저를 직접 만나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접 만날 때는 제가 말이 별로 없어요. 내성적입니다. 말도 느려요. 그런데 강의할 때만 조금 빨라요. 많은 정보를 단시간에 들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조금 빠른 말투를 강의할 때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1번부터 이제 쭉 읽게 되는데, 문제 내용을 다 여러분 사실은 지금 딱 일시정지하고 여러분이 한번 먼저 풀어보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 문제를 저랑 같이 계속 풀어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 때는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꼭 먼저 풀어보셔야 됩니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할 때 이제 같이 제 풀이랑 같이 이제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아셨죠? 같이 지금 끝난 다음에 같이 문제 풀이도 계속 보게 되면은 조금 공부하기가 조금 재미없어요, 그렇죠? 1번 고압 가공 인입선이 일반적으로 도로 횡단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압일 때가 5m고요. 그 다음에 고압일 때는 6m. 답 4번. 2번.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 에서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수용장소에 이르는 거. 가공에서, 공중에서 수용장소에 인입구 이르는 거. 이거 가공 인입선이죠. 그렇죠? 3번. 22.9kV Y 가공 전선의 굵기는 어떻게 되는가? 22스퀘어입니다. 앞에 22로 외우죠. 4번. 저압 가공 인입선이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어떻게 될까? 저압일 때는 3m, 그 다음에 고압일 때는 50cm 더해서 3.5m. 5번, 저압 가공 인입선이 일반적인 도로를 횡단할 때 교통 지장 없을 때 어떻게 되는가? 3m, 고압일 때는 3.5m. 6번, 일반적으로 저압 가공 인입선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노면상 시설해야 할 높이는 5m. 7번, 고압 가공 인입선이 일반적으로 도로를 횡단할 때는 저압이 5m, 도로는 그 고압은 6m. 8번 480V 가공인입선이 철도를 횡단할 때 레일, 철도는 다 6.5m입니다. 철도 나오면 6.5로 기억하세요. 9번 저고압 가공전선이 철도 6.5m. 10번 480V 가공인입선이 철도 6.5m. 11번 한 수용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하여 지짐을 거치지 않고 다른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선, 옆집에서 따오는 거 연접인입선. 12번 연접인입선 시설에서 제한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1, 2, 3번 다 맞는 얘기죠. 4번의 지름 2.0mm 이하의 경동선을 사용하지 말 것? 아니에요. 15m 이내에서는 2.0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번 연접인입선 시설의 제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4번의 분기하는 점에서 고압의 경우에는 200m를 넘지 않아야 된다? 200m라는 규정이 없을 뿐더러 고압은 연접인입이 안 됩니다. 저압만 가능합니다. 14번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이선하는 경우 이격거리는 어떻게 되는가?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선을 같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병가라고 합니다. 병가는 아파서 쉬는 게 병가가 아니에요.
고압과 저압을 같이 이때 둘 사이에는 50cm 이상 이격되어야 돼요. 근데 케이블 사용할 때는 30cm가 됩니다. 15번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에 의해 가공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케이블을 조가용 선에 행거로 시설해야 했다. 이 경우 사용 전선이 고압일 때는 행거의 간격은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밑에 통신선 같은 게 지나가게 된다고요. 그렇죠? 통신선. 통신선이 빨간색이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통신선일 때 조가선. 그러니까 통신 케이블은 약하니까 조가선. 와이어를 하나 탁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걸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행거. 요 간격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이때 50cm입니다. 근데 이걸 테이프로 감는 방식도 있어요. 테이프로 감을 때는요. 테이프 간의 간격이 20cm가 됩니다. 답은 15번에는 1번이 되고요. 16번 가공 케이블 시설 시 조가용 선에 금속 테이프를 사용할 때 20cm죠. 17번 고압 전선과 저압 전선이 동일 지지물로 병가로 설치되어 있을 때 어느 선이 위로 설치해야 되는가? 고압이랑 저압 있을 때 어떤 거? 고압, 높은 전압이 위로 설치가 되어야 되겠죠. 답은 2번. 18번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에서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에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은 어떻게 되는가? 자, 안전율 2 이상으로 한다. 안전율이라고 하는 게 뭐죠? 몇 배 더 여유를 둔다고 했었죠? 여유율이라고 했죠. 여유율. 아, 만약에 100kg 정도를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는 한 200 정도까지는 버텨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안전율을 2로 두게 하는 겁니다. 지지물은 2입니다. 안전율이. 19번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에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은 2번에 2.0. 20번에 고압 보안 공사 시 고압 가공 전선로의 경간은 철탑의 경우는 얼마여야 되는가? 자, 원래 경간은 최대 경간. 멀리서 간격은 뭐냐면은 철탑인 경우에는요. 철탑인 경우에는 600m예요. 600m. 엄청 멀죠. 근데 고압 보안 공사. 보안 공사라고 하는 것은 안전을 보강하는 공사예요. 이럴 때는요. 400m, 200m 줄어들게 됩니다. 원래는 600인데 고압 보안 공사일 때는 400m가 됩니다. 답은 3번 400m. 21번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에 의한 고압 가공 전선로의 철탑의 경간은 몇 미터 이하로 되는가? 일반적으로 최대 600까지 됩니다. 22번 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로 철탑을 사용할 때 경간 600m. 23번 가공 전선의 지지물에 승탑 또는 승강용으로 사용하는 발판 볼트는 지표상 몇 미터 미만에 설치해서는 안 되는가? 이렇게 아까 오르는 거 승주할 때 전주 올라갈 때 사용하는 발판 볼트는 1.8m 미만에 설치하면 안 되죠. 1.8보다 더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 보통 의지 가지고는 올라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24번 철탑의 강도 계산을 하려고 한다. 이상시 상정하중의 계산에 사용되는 풍압에 의한 하중의 종류가 아닌 것은 수직하중, 수평행하중, 수평종하중 만데 이번에 좌굴하중은 아니에요. 아, 우리가 보통 철탑을 만약에 설계를 한다. 철탑을 만약에 설계를 하게 되면은 철탑에 미치는 하중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철탑에 미치는 하중이 뭐가 있을까요? 자, 전선을 일단 버티고 있어야 되니까 전선의 자중, 전선 스스로 회복의 자중. 그 다음에 겨울에 만약에 이 전선이 얼게 된다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빙설 하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중 더하기 빙설 하중을 수직 하중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철탑을 설계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요소는요. 풍압 하중입니다. 아, 바람이 불었을 때. 바람이 불었을 때. 이게 굉장히 세거든요. 그 힘을 버틸 수 있어야 돼요. 25번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이 아닌 것은 목주, 철근, 콘크리트주, 철탑 이런 것들은 다 지지물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선은 뭐예요? 지선은 전주 쓰러지지 말라고 설치하는 게 지선이죠. 그렇죠? 지선을 설치하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어디? 철탑은 절대 지선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철탑 시기나 돼서 철탑 이게 한두 푼짜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철탑을 막 이렇게 엄청 비싼 걸 만들었는데 그걸 또 지선으로 설치한다? 그런 일은 없어요. 임시 가설이나 뭐 특별한 경우 빼곤 없습니다. 다음 26번 전주를 건조할 경우에 A종 철근 콘크리트 주의 길이가 10m면 땅에 묻히는 표준 깊이 10 곱하기 6분의 1을 하게 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1.7 나올 겁니다. 3번 27번 철근 콘크리트 주로서 전장이 15m이고 설계하중이 7.8이다. 이 지지물을 논 기타 지반이 약한 곳에 이외에 기초 안전율을 고려 없이 설하는 경우에 묻히는 깊이는 기준보다 얼마를 더 가산해야 되는가? 플러스 30cm를 가산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8번. A종 철근 콘크리트주의 전장이 15m인 경우에 땅에 묻히는 최소 깊이는 얼마큼이 되어야 되는가? 뭐라고 했어요? 6분의 1 이상이라고 했었죠? 그쵸? 곱하기 6분의 1 계산합니다. 그러면 2.5 나올 거예요. 2.5m 이상. 29번. 전주의 길이가 16m인 경우에 땅에 묻히는 깊이는 어떻게 되는가? 2.5m 이상 묻어야 되겠죠? 그쵸? 2.5m 이상. 답은 3번. 30번. A종 철근 콘크리트주의 길이가 9m이고 설계하중이 6.8km인 땅에 묻히는 깊이는 최대 얼마야 되는가? 9 곱하기 6분의 1. 1.5m 이상. 31번. 고압 가공 전선로의 전선의 조수가 3조일 때 완금의 길이. 자, 이게 완금이죠. 완금. 그쵸? 전선을 떠받치는 거. 여기에 3조, 하나, 둘, 세 개가 갈 때 얼마? 1.8m 이상이어야 됩니다. 32번. 논이나 기타 지반이 약한 곳에 건주공사 시 전주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을 근가. 전주를 세웠는데 여기가 조금 땅이 좀 무른 땅이에요. 그때는 여기에다가 근가, 콘크리트 덩어리 같은 걸로 이렇게 껴안게 되게 됩니다. 근가라고 하죠. 33번. 가공 전선 지지물의 기초 강도는 주체에 가해지는 곡하 중에 대한 안전율을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자, 아까 나왔던 문제죠. 그렇죠? 지지물은 얼마 이상? 2 이상으로 해야 된다. 34번. 지지물의 전선 그 밖의 기구를 고정하기 위하여 완금, 완목, 애자 등을 장치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자, 우리가 전주를 세우는 걸 뭐라고 했어요? 건주공사. 옆에다가 장식하는 것은요? 바로 장주공사라고 했었죠. 답은 장주공사. 3번. 25번. 저압 배전선로에서 전선을 수직으로 지지할 때 사용하는 장주용 자재명은 무엇이냐? 수직으로 지지할 때 쓰는 거. 자, 전주가 이렇게 있고 전선이 수직으로 이때 이렇게, 그래서 전선이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레크라고 합니다. 레크. 답 레크. 36번. 주상 변압기를 철근 콘크리트 전주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거. 변압기가 저기 전주를 이렇게 껴안고 있는 거. 그 끈 매달려 있다라고 해서 뭐라고 했어요? 행거밴드라고 했죠. 행거밴드. 4번. 37번. 철근 콘크리트 주에 완금을 고정시키려면 어떤 밴드를 사용하게 되는가? 완금을 고정시키려고 하는 밴드. 자, 암타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암타이 이렇게 받치는 것을.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암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38번. 절연전선으로 가전된 배전선로에서 활선 상태인 경우, 활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선이 살아있는 거예요. 활어, 활어가 뭐예요? 물고기요. 물고기가 살아있는 거죠. 활선은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정전 공사라고 해요. 전기를 끊고 공사하는 게 아니라 전기가 통하는 상태에서 공사를 한다고요. 자, 이때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것은 매우 곤란한 작업이다. 그렇죠. 위험하죠. 자, 이런 경우 활선 상태에서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공구를 우리가 전선, 딱 가나다 1, 2, 3, 4 보아서 전선의 피복 벗기는 공구 이름이 뭘 것 같아요? 전선 피박기 1번. 39번. 인류하는 곳이나 분기하는 곳에 사용하는 거. 인류는 끝나는 곳이에요. 전선이 끝나는 곳. 끝나는 곳에 사용하는 거. 이런 애자. 현수애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매달려있는 애자. 40번. 지선의 중간에 넣는 애자는 동그란 애자라고 했었죠. 구형애자, 지선애자 뭐 이렇게 우리가 설명합니다. 41번.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지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 지선 다 사용하면 좋아요. 그쵸? 근데 지선을 사용하면 절대 안 되는 거. 철탑. 철탑은 지선 사용하면 창피하잖아요. 그쵸? 철탑은 안 돼요. 42번. 비교적 장력이 적고 타 종류의 지선을 시설할 수 없는 곳에 사용하는 거. 궁할 때 쓴다. 예전에 그렇게 외웠었는데 궁할 때 쓴다. 궁지선. 43번.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의 안전율은 어떻게 되는가? 자, 지선. 지선 몇 가지 이야기해보죠. 자, 소선 몇 가닥 이상 사용한다? 세 가닥 이상 사용하게 된다. 자, 2.6mm 이상의 금속선이나 2mm 이상의 아연도금 강연선을 사용한다. 안전율은 얼마? 2.5 이상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43번의 안전율은 2.5입니다. 2.5. 44번.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에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3번에 소선의 지름이 1.6mm 이상의 동선을 사용한다? 동선 안 돼요. 금속선이나 알루미늄 선을 사용해야 되겠죠. 45번.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지선의 높이는 얼마여야 되는가? 5m. 46번. 주상 변압기 1차 측 보호장치로 사용하는 것은 COS, 컷아웃 스위치. 47번. 주상변압기 시설하는 캐치홀더는 어느 부분에 직렬로 삽입하는가? 2차 측에 삽입한다고 했죠. 그렇죠? 뒷부분에 부하와 만나는 쪽에. 3번에 2차 측 비접지 측 선, 전력선 쪽에.
48번 변압기의 보호 및 개폐를 위해 사용되는 특고압 컷아웃 스위치는 변압기 용량의 몇 킬로볼트, 변압기가 몇 킬로볼트 이하에 사용되는가? 300. 이런 건 우리가 외워야 될 것 같아요. 300. 49번 배전용 기구인 COS의 용도로 알맞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COS 1차 측에다 설치하죠. 그렇죠? 차단 용도로 사용되죠. 자, 1번 배전용 변압기 1차 측에 시설하고 변압기 단락 보호용으로 사용된다. 50번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는 사용 전압이 35kV 이하일 때 지표상 몇 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되는가? 변압기에 설치 높이가 있어요. 변압기 설치 높이가요. 자, 고압일 때는 4.5m, 특고압일 때는 5m에 해당되게 됩니다. 답 3번 5m. 51번 고압 배전용 변압기는 설치 4.5m. 50번 다음 괄호 안에 알맞는 것. 고압 및 특고압 기계기구의 시설에 있어서 고압은 지표상 몇 미터? 4.5m. 특고압은 몇 미터? 5m. 53번 지중전선로 시설 방법이 아닌 것은 직접매설식, 직매식이라고도 합니다. 관로식, 암거식, 이거는 우리가 지중전선로의 시설 방법에 해당되죠. 근데 3번에 트라이식? 이거 뭐예요 이거? 54번 다음 중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이 아닌 것은 4번에 행거식? 행거는 뭐 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55번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의 매설 깊이는 어떻게 되는가? 차량 및 중량의 기타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은 0.6,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1.2. 56번 연피 케이블을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할 때는 매설 깊이 어떻게 되는가? 0.6m. 57번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내 배선에 사용 전압이 저압일 때 배선 방법이 틀린 것은 어떻게 되는가? 터널 내에서는 금속 덕트 배선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2번은요. 58번 지중 또는 수중에 설하는 양극과 피 방식체 간의 전기 부식 방지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걸 우리가 방식 설비라고 그래요. 방식 설비. 보통 우리가 전선관이 지중으로 갈 때 이 전선관이 부식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전자를 뺏겨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방식 설비라고 하게, 그걸 막는 걸 방식 설비라고 하는데, 1. 사용 전압은 직류 60V를 초과할 것. 이런 말은 잘못된 거예요. 60V보다 낮은 전압을 사용해야 됩니다. 59번 점유 면적이 좁고 운전 보수에 안전하며 공장, 빌딩 등의 전기시설에 많이 사용되는 배전 방식은 큐비클형, 그렇죠? 아까 캐비닛처럼 생긴 거, 큐비클형 혹은 폐쇄식 배전반 이렇게 이야기하죠. 60번 배전반 및 분전반을 넣은 강판재로 만든 함의 최소 두께는 1.2mm 이상이어야 된다. 61번 분전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2번, 3번 다 맞아요. 근데 4번에 배선은 모두 분전반 이면으로 할 때, 이면이 뭐예요? 뒷면이잖아요. 그렇죠? 뒷면에 설치하면 안 돼. 전면에 설치해야 되겠죠. 그렇죠? 62번에 배전반 및 분전반의 설치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곳. 안전된 장소 좋아요. 개폐기 및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곳,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곳이 되는데, 이번에 밀폐된 장소. 밀폐된 장소 숨겨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배전반을요. 배전반 집에 있는 분전반 이런 거 액자나 달력이나 아니면 이런 걸로 숨겨 놓으면 안 돼요. 절대. 잘 보이는 곳에 놔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차단을 개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회사에 불러봐요. 사무실에 불러봐요. 그럼 막 물 막 뿌릴까요? 차단기 내리고 뿌립니다.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막 숨겨놓으면 안 돼요. 숨겨놓으면 안 됩니다. 63번 배전반 및 분전반의 설치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곳은 4번의 은폐된 장소. 숨기면 안 돼요. 64번 다음 중 배선기구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개폐기, 접속기, 배선용 차단기 이런 거 배선기구인데, 1번의 배전반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좀 알아봤습니다. 문제 많은데 여러분 조금만 집중하면 문제 다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운 거는 뭐냐면은, 사실 용어는 공부하면 어렵진 않은데, 이제 몇 미터, 몇 센티미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렇죠? 그런 것들 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